지난 2021년 5월 24일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크립토, 새로운 자산 클래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서 반토막이 났던 딱 그 시점이었죠.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다 라는 말이 골드만삭스 입에서 나오다니. 그 후 이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같다. 1869년 독일에서 온 이민자가 세운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 크립토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은 환호했죠.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크립토와 어떤 관계를 쌓아나갈지를 내다보려면 골드만삭스의 혁신 DNA와 그동안 행보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860년대 작은 어음알인 가게로 시작을 했죠. 돈을 차곡차곡 벌어 1928년 골드만 트레이딩이라는 투자 신탁 회사에 일을 얻는데 기쁨도 잠시 바로 대공황이 터졌죠. 주가는 326달러에서 1.7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이걸 해결한 사람이 청소부로 입사해 CEO가 된 와인버그였는데 투자 리서치, 지방채, M&A 기업 투자를 통한 리스크 차익 거래 같은 데서 기회를 찾습니다. 지금도 골드만삭스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회사를 되살렸다는 평을 받죠. 그 뒤로 골드만삭스 활동 범위를 넓힌 건 거스랩이었는데 장기적으로 탐욕스러워야 한다는 골드만삭스의 유명한 투자 철학을 확립하면서 증권 거래 업무를 회사에 도입을 합니다. 위기 때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으며 성장한 게 골드만삭스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죠. 또 한 번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왔습니다. 누구나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미국의 거대 금융사들이 픽픽 쓰러져 나갔죠. 리만 브러더스는 파산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역시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영 정상화에는 성공했지만요. 변동성, 리스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경기를 하게 된 주주들 입맛에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핵심 사업이었던 투자금융, 트레이딩 부문은 규제도 강화됐고요. 수익성 악화도 자연 따라왔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즈음인 2015년 어느 날 당시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한 말, 골드만삭스는 IT 회사다 였습니다. 이때부터 엔지니어들에게는 캐주얼 입으라고 허용해주기도 했다는데 사실 이런 선언이 있기 전부터 골드만삭스는 IT 스타트업들을 줄줄이 사들이거나 투자했는데 이번엔 개인을 잡자는 거였어요. 자산가들만이 거래할 수 있었던 골드만삭스가 대중화를 선언한 건데 핀테크 스타트업 같은 걸 인수하다 마침내 2016년 10월 마커스라는 브랜드로 개인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예금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IT 사들을 인수해서 온라인 소매금융사업과 모바일 부문을 개척하는 발판으로 삼은 거죠. 재밌는 건 영국까지 진출한 마커스의 인기가 어찌나 높았는지 사용자가 많아져서 금융기관 자금 유치한도 넘을까 걱정해서 잠시 신규 사용자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네요.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새로운 사업 모델로 돌파구를 찾은 골드만삭스가 크립토를 보고 눈을 반짝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2014년만 해도 비트코인은 통화, 상품, 금융자산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 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냈던 골드만삭스지만요. 2015년에는 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에도 투자를 했고요. 2017년 골드만삭스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I have a level of discomfort with it, as I have a level of discomfort with anything that's new. But I've learned over the years tha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ork out pretty well that I don't love. I remember when they first came out with cell phones, I'm thinking, why would anybody want this thing? It lasts, you know, battery lasts about 10 minutes, it weighs a ton, you have to have it on your back. And there's phone machines every 15 feet. Why would anyone want this? Guess what? I miss that 그리고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데스크를 런칭하죠.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던 저스틴 슈미트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앉혔고요. 비트코인 실물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선물 형태의 간접 투자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중개자 역할 정도에 머문 거지만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에 눈을 뜬 거죠. 물론 이후에 살짝 보류됐던 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발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2021년 골드만삭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명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SEC에는 디파이 ETF를 신청했죠.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과 연결된 역외시장 차액결제 선물한 거래를 시작한 건데 투자자들이 현금을 들고 오면 골드만삭스는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대량 매매해서 변동성을 잡아주는 식으로 수익을 내죠. 거래 데스크도 재개를 했고요. 물론 아직 실물 비트코인은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거라더니 이더리움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자, 이런 골드만삭스기에 조만간 또 어떤 상품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건 보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이게 월가의 구글,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뉴스, 바로 2019년 전해졌던 골드만삭스와 애플의 파트너십입니다. 핵심은 애플카드인데요. 금융이 고팠던 애플과 2억 명의 앱등이들이 탐날 수밖에 없는 골드만삭스의 접점이 디지털 자산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애플도 2019년 아이폰에 디지털 자산 지갑 크립토킷을 공개했고요. 애플페이에서는 디지털 자산 결제도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내 아이폰, 내 애플카드, 애플페이에 예치된 비트코인을 골드만삭스가 관리해준다면 뭐 그런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그림이겠죠. 런 튜링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볼 순 없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다고요.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보다 늘 혁신을 꿈꿨던 월가의 구글, 골드만삭스가 다음 먹거리로 낙점한 크립토가 여태까지 그랬듯 골드만삭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